이달의 엔지니어상 2월 수상자로 조희범 도스코 직장과 권혁 삼성중공업 수석연구원이 선정됐습니다. 조 직장은 자동차 트랜스미션에서 심장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을 개발해 전량을 해외 수출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권 연구원은 효율적인 자동 진동 소음 해석 계측 시스템을 구축해 방진, 방음 설계와 생산 품질 관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달의 엔지니어상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YTN이 주관하는 행사로 2002년 7월부터 매달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각각 한 명씩 우수한 엔지니어를 선정해 수여하고 있습니다.